제가 느낀 게 있는데, 쉽게 말해, 연기 핵심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결론은 연기 잘하는 이론의 핵심은 스타니슬라보스키가 언급했던 말들이 그대로 200년 동안, 300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중요한 건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. 뭐 제스처를 뭐 몸짓으로 하든가 감정을 뭐 감정의 기억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렇게 풀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쉽게 말해 그림을 치자면 나무가 있어요. 나무가 뭐냐? 자, 나무가 자라려면은 물을 먹어야 되죠. 그래서 얘네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기본적으로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나무라고 치면은 나머지 분들은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이 말을 한 거를 이렇게 좀 거슬러 오르잖아요. 결론이 여기에요. 또 다른 사람들 말 있잖아요. 그말또 언급해서 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. 언급한 게이 말이에요. 좀 책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느껴졌어요. 아, 결론은 똑같구나. 하지만 각자가 말하는, 그리고 좀 내세운다? 좀 주장한다는 것들이 좀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틀린 것뿐이지, 핵심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네, 저게 맞네, 그런 거 없어요. 그 말이 말일 수가 있고, 저 말이 말일 수가 있어요. 더 예를 들어 또 설명해 볼까요? 간혹 이런 말들 있죠. 운동을 치자면. 태권도, 가라데, 킥복싱, 주짓수, 유도, 뭐 등등등 수많은 무술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셀까요? 각자 말하는 게다 틀리겠죠.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짓수가 세다, 뭐 삼보가 세다, 또는 킥복싱이 짱이다,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? 핵심.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 아닌가요? 예, 공감하시죠? 하지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이 잘한 것뿐이지 그게 센게 아니잖아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좀 이게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좋다, 뭐 미칼 체호에 좋다, 뭐 안민수 선생님이 말한 게 좋다, 또는 뭐 스텔라 에들러, 뭐 샌포드 마이즈너, 뭐 울타하겐, 리스트라스버그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말할 싸울 필요도 없이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